자, 팀 안시성 출정식 광화문 쇼케이스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방송인 김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다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게 된 이유 바로 영화 안시성의 배우들이 이곳에 도착을 했기 때문이겠죠.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밤 주인공은 음악 주세요. 오늘 밤 주인공은 누구? 좋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안시성입니다. 과연 처음으로 레드카펫을 밟을 배우는 누구인가? 정은채 씨를 소개합니다. 네, 영화 안시성의 광화문 쇼케이스 오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배우는 정은채 씨입니다. 네, 레드카펫 입장과 동시에 우리 팬분들에게 사인을 해주면서 또 함께 셀카를 찍고 있는 우리 정은채 씨의 모습입니다. 영화 안시성에서 신비로움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정은채 씨. 여러분과 가장 먼저 만남을 갖고 있는 배우입니다. 미래를 보는 고구려의 신녀 심희 역할을 맡은 정은채 씨인데요. 이 안시성의 출연 배우들이 모두 한 대 입을 모아서 심희 역에는 정은채 배우가 딱이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싱크로율을 자랑합니다. 정은채 씨만의 분위기 그리고 신비로움을 더한 심희의 매력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 정은채 씨의 팬서비스 모습이 이 대형 LED 화면을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팬분들의 모습까지도 생생하게 중계가 되고 있고요. 오늘 이 현장이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서도 생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곳의 광화문의 생생한 열기를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